정근우 이야기하고 싶다. 정근우 이형입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와, 저는 이번 주처럼 이렇게까지 역대급으로 야구계가 굉장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적 있었나? 거의 매일 이슈가 쏟아졌거든요. 아유, 이영미 기자님이랑 네. 이렇게 또 자주 통화한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건만 생기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박병호 삼성 같대. 너 뭐 알아? 어, 김희집 같대. 네, 누나 뭐 알아요? 제일 먼저 최은하 감독 사퇴. 맞습니다. 네, 네. 네. 정말 다이내믹했습니다. 감독의 사퇴 소식부터 트레이드까지 빅 이슈들이 연이어 터졌던 한 주였는데요. 그중 가장 큰 화제는 하나이어스의 최은하 감독 사퇴와 김경문 감독의 후임 감독으로 선임된 부분이죠. 아, 정프로는 일단 최은하 감독 사퇴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스스로 사퇴를 했을까요? 사퇴를 하기에는 분위기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뭔가 감독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구단하고 얘기를 통해서 사퇴의 그림을 만들고 뭔가 경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최은호 감독 입장에서는 왜 지금이었을까? 아니면 하나 입장에서는 왜 지금 감독을 교체를 해야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정프로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또한 뭐 박찬혁 대표이사도 동반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사장도 뭔가 책임을 지는 분위기였고 뭔가 위에서 뭔가 결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뭔가 아, 하나 감독은 항상 뭔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번 맞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뭐 반도 안 지난 시점에서 빨리 경질을 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경질을 한 것 같기는 하지만 조금 너무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하나 전임 감독이었던 한영덕 감독과 김성근 감독과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 한영덕 감독이 감독하기가 참 어려운 자리다. 하나 사령탑 자리가 뭐 본인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본인도 결국은 경질돼서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 참 이 자리가 어렵고 좀 씁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성근 감독은 너무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특히 최은하 감독은 아직 감독 연차가 정말 1년하고 좀 넘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5월 달까지 성적이 안 났다고 그렇게 뭐 사퇴해야 된다. 특히 이 여론과 이제 팬들의 압박도 되게 컸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을 보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김성 감독은 좀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느 네. 사이트를 봤는데 네. 이런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 구단은 팬들의 말을 참 잘 들어준다. 참 착한 구단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선수 영입해달라고 영입해주고 유현진 선수 데려와려면 데려와줘. 네네. 감독 잘라. 잘라. 네, 이런다고 참 뭐 말 잘 듣는 구단이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감독이 물러나면 또 이제 새로운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서 또 후보군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게 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기아 타이거즈 감독 후보군에도 올랐던 분들이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좀 다른 분위기가 좀 이번에 많이 느껴졌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최은하 감독은 이전에 프런트에서 추천했던 인사였어요. 네. 네 그래서 모 그룹 측에서는 이번에는 좀 명망 있는 베테랑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게 어떤 기조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베테랑 지도자들 중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잖아요. 네네. 이분은 항상 후보군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시는 분입니다. 네. 네, 선동열 전 감독 네. 그리고 김경문 전 감독 유중일 국가대표팀 감독이었고 유지연 해설위원이 저는 이 네 분이 가장 많이 이름이 회자됐다고 알고 있고 구단 측에서도 관심을 나타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가 젊은 쪽으로 갈 거냐 감독을 아니면 정말 명장을 모시고 갈 거냐 그 기준점을 좀 갖고 보기는 했지만 역시 이번에 한해가 선택은 또 여지없이 명장 감독님 모시고 오셨는데 김희식 감독님, 김웅룡 감독님, 김성훈 감독님 또 김경문 다 이제 뽀김입니다. 뽀김. 뽀김. 예, 뽀김이신데 네. 네 분 다 정말 명장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웅룡 감독님, 예, 김희식 감독님, 김성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성적을 못 내고 하나일스 감독직에서 내려왔는데 과연 이번에 김경문 감독님은 하나일스와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감독 소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가 5월 31일입니다. 이때는 진짜 되게 더 들끓었었어요. 네. 뭐 김경문이다, 선동열 감독이다 뭐 이렇게 들끓어가지고 제가 5월 31일 오전 11시쯤 넘어서 김경문 감독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보통
감독 소문이 나고 뭐 면접 봤다 뭐 하나 그러면 사실 전화 안 받거든요. 받으시길래 깜짝 놀랐죠. 오히려 걸었던 제가 좀 놀랐습니다. 네네. 김경호는 전화해서 정말 저도 또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 인사를 하고 감독님 요즘 굉장히 핫하시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제가요? 왜요? 모른 척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네. 이럴 때는 서로 심리전이에요. 네, 김경호 감독이 외부에서 전화를 받은 거 좀 주변이 좀 약간 시끄러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 감독님 좀 하나 이것을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면접 보셨냐고 했더니 아 연락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아우 그 좀 연락 좀 해줬으면 좋겠네. 뭐 진짜 이렇게 얘기하시고 바로 화제를 바꾸셨어요. 애둘러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4분 후에 한 매체에서 단독으로 해서 김경문 감독 내정됐다. 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손혁단장이 면접은 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선동열 감독 쪽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선동열 감독은 연락은 받았는데 이제 고사를 했다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사했다고 들었고요. 유중일 감독도 면접 관련해서 하나 측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인은 국가대표팀 감독에 집중하겠다고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김경문 감독이 직접 손혁단장을 만나서 면접 형식의 인터뷰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이력을 우리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KBO 리그 통산 896승이고요. 네. 감독의 승수가 감독 역대 6위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항상 인터뷰 때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신은 준우승 감독이라고. 네, 우승을 한 번도 못했다. 물론 대표팀에서는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이루긴 했지만 KBO 리그에서는 항상 준우승 감독이어서 항상 씁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프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김경문 감독과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선수들을 더 장악하는 능력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모를 카리스마의 선수들이 좀 가까운 듯, 좀 가깝지 않은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선을 좀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이걸 쓰면 또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젊은 선수들이 지금 뭔가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김경문 감독 같은 또 분위기, 카리스마가 있는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올해가 아닌 내년을 또 바라본다 그러면 올해도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남았죠. 네. 하지만 이제 정말 내년의 그림도까지 보면서도 분명히 이제 우승이라는 건 뭔가를 이제 구단에서도 압박이 좀 들어갔다라고 그림이 좀 보여집니다. 네. 김경문 감독은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플로리다에서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 영상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감독님이 좀 나중에 네. 예,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미뤘었거든요. 이제 펼칠 때가 됐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네. 방송을 앞두고 그 인터뷰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봤어요. 네. 그러니까 2021년 도쿄올림픽이 치러졌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 2월에 플로리다 캠프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아픔도 많이 느끼신 분이고 또 올림픽 감독을 하면서 비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한테는 아예 약간 카메라 렌즈를 보고 너무너무 고맙다. 왜냐하면 베테랑 선수가 정말 필요했는데 오승환 선수 나이 때에 대표팀을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뭐 추인 선수한테 전화하고 오승환 선수한테도 전화하고 다 했는데 대표팀 수락을 해준 거는 오승환 선수였고 되게 좋은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점이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항상 있는데 저는 이제 김경문 감독의 장점 이 뭐냐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때 플로리다에서도 손시현 지금 SSG 퓨처스 감독이 당시에 필라델피아에서 연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가서 다 또 지도자들이 인사하고 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열심히 또 탐구를 하셨고요. 최근에는 LA 다저스에서 마이너리그에서 연수를 또 코치 연수를 받으셨잖아요. 현장을 떠난 지는 좀 오래됐지만 현장을 떠난 이후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메이저리그 구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던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하나 이글스의 한 선수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무섭다면서요. 네. 굉장히 카리스마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거는 젊은 시절의 김경문 감독의 스타일인 거고 지금은 좀 많이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타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김성 감독도 안 변하지 않습니다. 최강 야구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김성 감독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김경문 감독님은 진짜. 빨리빨리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항상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냥 그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한화 팬들은 김경문 감독 선임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반대 여론도 있어요. 네. 네, 일단 선수에 대한 어떤 좀 혹사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 투수들을 대표팀에 뽑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네. 좀 앙금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너무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거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은데 네, 팀을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정프로는 어떻게 보세요? 경험들이 쌓여서 명장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김경문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공부를 하시고 계시고 이제 감독님께서 또 많은 선수들을 육성하셔가지고 정말 진짜 좋은 스타플레이를 많이 또 만들어주신 네.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팬들이 불안한 거는 아직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태형 감독의 색깔과 김경문 감독의 색깔이 있잖아요. 네, 네. 두 분이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약간 카리스마 있다는 건 비슷하지만 네. 그 내 좀 세밀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있죠. 안 그런가요? 저는 되게 비슷하게 느끼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김태형 감독님께서 이제 김경문 감독 옆에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서 김경문 감독 야구를 많이 봤어요. 네, 네. 많이 보고 배우신 느낌이 좀 많이 나서 나서 저도 이제 뭔가 카리스마와 선수 기용과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굉장히 김경문 감독님과 비슷하다, 흡사하다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확실하게 성적이 나는 거는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 룰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자는 감독만의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네. 근데 그 김경문 감독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경문 감독이 이끈 한화 이글스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밌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왔다 그러면 조금 김경문 감독이 고전해서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이제 젊은 선수들을 김경문 감독이 원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뭔가 야구에서 열정을 쏟아붓고 파워가 넘치고 스피드가 넘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김경문 감독이 원하는 야구 뭔가 선수들이 잘 따라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팀을 정말 굳건히 지켰던 유현진 선수가 있는 그 팀입니다. 네.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감회가 네, 새로울 것 같은데요. 아니 김경문 감독님은 네. 새로운 야구장, 네. 대전 야구장을 또 감독이 되셨어요. 네. NC 다이노스 야구장. 네. 네. 거기도 개장했을 때 첫 번째 감독이었던 네, 거예요. 네. 새로운 야구장은 두 번째예요. 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김경문 감독과 하나 이글스 또 하나 이글스와 김경문 감독이 올 시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VG 강백호입니다.